네, 요방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름쯤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6개월 단기로 방을 구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단기 주는 방이 아닙니다. 근데 사정이 너무 급하고 해서 임대인분한테 부탁 해가지고 단기로 했고요. 또 단기로 주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월 달쯤에 1월 중순쯤에 이사를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분한테 이제 뭐방 비밀번호나 아니면 그 전에 방을 볼수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겠지만 방은 500에 40에 관리비 6만 원인가 5만 원이었던 걸로 같아요. 신림역에서 거리는 그렇게 안 멉니다. 신림역에서 다리 건너서 한 800m 정도니까 한 도보 10분 정도면 되겠죠? 창은 양창이고 채광도 괜찮았어요. 채광도 괜찮고, 저 가로세로 길이는 제가 자막으로 영상을 다시 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체크를 할게요. 화장실에 창문은 없었고 양창이라 채광 좋았고 500에 40 치고 거리 아니 넓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0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00m로 한 300? 200도 잘하면 될것 같아요. 200도 되고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500에 40 기준으로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볼수 있을지 세입자한테 이제 미리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아무튼 요방 다시 이제 1월달에 이사 간다고 다시 나와서 더빙으로 대체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